이거 계란 좀 풀어주라. 어? 소리! 여름이 시작될 무렵 소리와 처음 만났습니다. 우와, 왔니? 됐네, 고마워. 오늘 아침 밥 먹었어, 안 먹었어? 너 오늘 아침 밥 안 먹었어? 아침에 엄마가 밥 안 줬어? 북엇국 먹었지, 북엇국. 어, 그래. 아침에 북엇국에서 밥 먹었잖아. 지금 우리 밥 먹는 거는 무슨 밥이야? 아, 저녁이야? 내가 밖에 한번 날씨 봐봐봐. 화창해. 화창하지? 밥이 저녁밥이야? 아침밥이야? 점심밥이야? 점심. 그렇지. 밖에 날씨가 화창하잖아. 그럼 뭐야? 소리야, 왜 내기 한 것 같아? 소리에겐 시간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. 불과 몇 시간 전에 아침을 먹었다는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합니다. 케첩 꺼냈어? 응. 뚜껑 열고. 뭐라 그랬어? 오므라이스. 오므라이스. 이제 아침 점심 저녁 뭐야? 점심. 점심. 아침에 밥 먹었어? 안 먹었어? 안 먹었어. 아침 또 안 먹었어? 먹었어. 아, 안 먹었어 아직도. 몇 번을 말해줘도 잊어버리기 일쑤입니다. 아, 우리 맛있게 먹어. 응. 다 먹지 마, 소리. 김치 하나 먹고, 소리야. 좀 한 번만 쉬었다 가. 한 번만 쉬었다 가. 김치, 안 돼. 김치 한 개만 먹고. 밥을 먹으면서도 얼만큼 먹었는지, 왜 배가 부른 건지 소리는 모릅니다. 마치 치매 환자처럼 말이죠. 이게 먹는 게 굉장히 좀 빨라요. 식탐이 생겨버려가지고 예전에 먹는 그런 성향은 완전히 바뀌었어요. 천천히요. 아빠를 씌워버리겠다. 소리는 기억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. 한 가지만 한번 생각해, 기억해보자. 비가 와서. 비가 오고 나서 소리가 오늘은 뭘 했어? 비가 와서 뭐 했어? 소리야,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, 오늘? 기억나는 거 있어? 아니. 기억나는 거 없어? 기억 속에 남아있는 건 이 두 줄이 전부. 소리의 하루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?